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너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로 진행하는 스타크래프트 1 시참대전 유즈맵 특집 강화 블러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고인물이고 누가 청정수일지, 자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참여로 진행합니다. 리즈님 그리고 박지성 아유곰님 내꿈은 한수님 리소스님 그리고 명장은 중계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강화블러드 과연 어떤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말할 때는 듣고 말해주시는 음성이 좀 안 겹치게 듣고 말해주시는 아 배속 오케이 다시 한번 방팔게요. 배속을 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속은 X 누르고 샵 2.99 맞나? 이거 맞죠? 내꿈님 X 샵 2.99 맞겠지? 들어오세요. 자, 아 죄송합니다. 샵 누르고 샵하고 아 X예요. 어, X가 먼저가 아니라 아 명장님 배송 받는지 좀 몰라요? 자 들어오세요. 나중에 명튜브를 봐야 되는 거죠. 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니까. 자 강화 블러드. 아 강화 블러드는 말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블러드 같은데 인게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뚜뚜뚜. 자 아, 갑자기 원랜드 하고 싶다. 예? 원랜디 원피스 랜덤 택배. 아 예. 자 레디 누가 레디를 안 하는 거야.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빨간색 리즈님 그리고 보라색 박지성 파란색 아유곰님 초록색 내꿈님 주황색 리소스님 되겠습니다. 자 강화블러드라서 이제 좀 뽑아줘야겠죠. 방어형 원거리 근거리 파괴형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빨간색 리즈님은 현재 원거리 방어형 골랐고요. 파란색 아유곰님은 원거리 방어형. 초록색 내꿈한 아우승님은 원거리 파괴형. 오우 데미지 봐. 자, 그리고 주황색 리소스님은 원거리 파괴형. 자 보라색 박지성은 근거리 방어형으로. 아 뭐죠 이게? 음료수 들고 오면 안 됐어. 이다. 자 중앙으로 모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분? 싸워야죠. 땅 따먹기 같은 것 같아. 자 리소스님 출발합니다. 네. 그렇지 붙어야죠. 그렇지. 야 파괴형 장난 아니네. 야. 야 내 꿈님 사기다. 이거 어떻게 막죠? 야 원거리 방어형. 오. 아 방어형은 단단하네. 좀 단단하네요 여러분들. 어. 와우. 마린까지? 야, 나 계속 돌아와. 이게 뭐지? 자, 공격을 나가야죠. 공격을. 아니 공격을 안 해 애들이. 왜 이래? 가야 공격을 하죠. 아니 애들 뭐야 이거? 이거 아닌가? 강화기구. 아 잠깐 이거 뭐야 이거 강화 10회 이거 뭐야? 아 강화 도박이에요? 아 쩐다. 공격을 뭘로 진두지휘하죠 여러분들? 아 이거네 12시에 아 다카칸 빨간색. 자 일단은 아 이게 실패하면 1로 바뀌네? 1위는 아유곰님이네요. 어허 자 말을 하세요 리지님. 네 마이크로. 저 파랑 플러스 8 히드라가 개사기라고.
아 그러네. 어, 장갑. 야, 아 지금 도박을 강화를 많이 했네요. 플러스 8이네. 아 이거 강화 실패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1로 돌아가요. 아 약간 도박이네요. 네. 자 리지님은 예, 2업이에요. 2강. 2강은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1강의 박지성. 자 초록색 4강. 아 내꿈님 4강. 또 한방에 또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엎어졌어. 야, 아 강화 실패. 자 1위는 아유곰, 2위가 내꿈님, 3위가 리소스님, 4위 어디서, 리지님. 어디서 그렇죠. 아 야 그렇죠. 아 네 옆 동네. 어 야 어 여기 아프거든요. 아. 이러면 그래 거임. 어 리지님이 이러면 크죠. 네. 야 디테터 이거 자르기가 좀 힘드네. 아니 애들이 안 움직여줘요. 네가 움직여야지. 아니 움직여도 애들이 계속 돌아와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12시에 다크아칸 보라니까. 아 진짜 아까 설명 못 11시 들었어. 11시 반에 다크아칸. 11시 반 보고 있는. 11시 반이 아니라 약간 또 오른쪽인데 그걸 움직이라고. 아, 맞네. 아 정말. 아 4강까지 갔습니다. 어 4강 세죠. 자 리지님의 2강. 어 리지님 1등인데요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할 때. 자 어 6강까지 갔어요 리소스님. 야 6강 1만킬 한 사람이 우승이다. 어 1만킬 뭐 금방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강화를 하다 보면. 불고기 마요 돗밥님 아 어서 맛있겠다. 찹찹맨님 어서오세요. 자 사업 갔습니다 리지님. 저기 자 보라색 누구예요? 아유곰님 2업. 여기 지금 아니 저기 여기 픽하는 거 다카카 움직여요 좀. 뭐라고 뜨잖아. 말귀를 안 들어요. 예. 뭐라고 뜨잖아요. 알겠어요. 어디 보자. 자 리지님이 얘들을 움직여야 돼. 그렇지 움직여야지. 아 뭐한 거야 아까 또. 자 일단 리지님이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내꿈님이 오 만만치 않습니다. 7강이고요 리지님은 4강, 리소스님 6강, 그리고 박지성 4강. 아 네 그리고 아유곰님 4강. 아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도박이네요. 오 자 리지님 쪽으로 가는데요. 야 6강까지 됐어요 리지님이. 리지님 6강. 어허. 네 막아냈습니다. 어, 벌써 500킬이에요 어, 돈이 좀 짭짤하게 잘 벌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꿈님이랑 박지성 리소스님이 돈이 많거든요. 이거를 강화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종목을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가만 궁금한데 몇 강의 끝이야 이거. 자 해봐야죠 한번. 무서운 흑형님 어서오세요. 마량님 어서오세요. 와 와우 와 방어형 미쳤네. 스팀팩도 가능하고. 아 이거 또 업그라는 거 있나. 아 방어형 8강. 오 잠시만 잘 안 죽죠. 제가 봤을 때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할 걸. 아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좀 원거리로 하는 원거리 강화된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야 야
데미지가 좀 살벌하네요. 아 이거 저거 있어요. 이거 뭐냐 방어 레벨에서 그 레벨에 한해서 업할 수도 있어요. 아 5강에서 또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아 여기 다 있네요 여기 분들. 지금 12시 이 파란색으로 이제 나와있는 이 유닛들이 네. 아 마지막 10강이 끝이구나. 근거리 파괴형 네 근거리 방어형 원거리 파괴형 원거리 방어형 이런식으로 이거 보고 고르면 되겠네 이거를. 아 나 아까 그 8강에서 그냥 업그레이드 할걸.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모아야 되네. 아 많이 못쓰구나. 아 여기서 많이 싸운대요. 아 미끄러졌어. 자 리지님이 리지님 기분이 어떻사옵니까? 리지님? 그죠 그런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자 1위를 달... 뭐라고요? 그저 그래요. 아 그저 그래요? 아 아까도 그냥 자기 유닛이 사기가 아닌데 그냥 썩었다라고 겸손인지 아닌지. 네. 와 근데 와 뭐야 근거리 방어형 근데... 10강? 저 지성님 저거 도박 10강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와 개쩌네. 본인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근데 이거 그 이거 50미네랄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찾아보세요. 전화해보세요 한번 콜센터에. 어떻게 하는 거지? 50미네랄 썼는데? 저분나. 근데 이게 미지님이 뭐 아쉬운 소리 많이 하면서 1위에요 1위. 1000킬 돌파. 아 리지님이 좀 크게 되고 있으니까 리지님 견제 가나요? 아 같이 나오는구나. 오 이거 뭐야 이거 1강 7강 플러스 1강. 오 이게 강화 블러드네요 여러분들. 아이고 다시 하고 싶다. 아 다시란 거 없습니다. 딱 단판이에요. 아 지금 약간 이제 알아봤고 아 꼴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아 야 이거 두 대에 이렇게 쩔쩔매고. 자 4위가 네코만 하우스님. 네, 그리고 2위가 리소스님이네요. 어? 원거리 파괴형? 네 원거리 파괴형 5강 원거리 방어형 대 원거리 파괴형의 대결이네요. 자 아 계속 터지네. 여기 아 원거리 파괴형 7강 됐습니다 리지님. 그리고 근거리 방어형으로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근거리 방어형은 와 이거 체력도 짱짱하고 장갑이 미쳤네. 드디어 출격합니다. 아 네 중앙으로 보이는데요. 네 야 이거 많은데요. 와 아 다시 지키러 갑니다. 자 근거리 방어형 10강 대 원거리 방어형 7강의 대결. 야 240 공격이네. 아 나 짜증나. 파랑 맛집이라고. 아 네 아니 잠깐만. 오 내꿈님 오 밀리죠 이러면. 야 내꿈님 밀리나요? 네 맘만 봅니다. 자 1200킬. 자 제가 조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듣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킬까지 안가고 딱 3000킬까지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킬이에요 3000킬이면 딱 적당하거든요. 네, 오래 걸리지도 않고 딱 엄청 빠르지도 않고. 자 견제를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리지님도 그렇고. 아 네 원글 파괴형 아 미끌렸어. 자 몰려옵니다.
어, 자 지워지나요? 네. 여러분들 야식 먹으면 좀 소화 위에 부담 가려나? 네, 부담 가요. 발쪄요. 아플라나? 아닌가? 어? 아, 꼴찌 탈출했어요. 아, 아유곰님이 꼴찌 탈출. 내꿈님이 꼴찌 됐습니다. 부담 가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킬님 어서오세요. 야, 리지님 위기인데요. 총이 이상을 못 가네. 야. 리지님 혼자 1500킬. 근데 위기입니다. 안돼 안돼. 어, 힘을 합했나요? 자, 리소스님이 리가문을 깨부수려고 어, 이렇게 또 방문을 한번 했는데요. 자, 꼴찌끼리 하이꾼끼리 아~ 싸우네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킬수가. 아, 리소스님은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와우! 와, 리소스님 9강까지 갔어요, 지금. 원거리 파괴형 9강. 이거죠? 네. 아니, 10강을 어떻게 가셨지? 계속해봐야죠. 한 번도 안 되네. 아, 지금 시도하사가 깨졌나봐요. 1강 나오네, 막. 그죠? 네, 계속 한 7에서 깨지더라고요. 자, 운이죠, 운. 계속 아, 난, 될 때까지. 난 아까 8을 어떻게 갔지? 아니, 오렌지. 자, 6강. 저 이거 뭐야, 저거? 아, 10강이요. 그냥 되는데. 야, 이거 10강이 장난 아니네요. 어? 10강 깨졌나보다. 왜 깨졌지? 아이, 차 빼야죠. 차 빼! 아이. 주황색. 주황색. 보라색. 아, 리버 저렇게 모아서 뭐 하나요? 공격 나가야죠. 자, 공격 나가야죠. 아, 자, 여기 바로 옆 동네 쳐들어갑니다. 와, 양각이에요. 양각 배그에서도 무섭다던 그 양각. 네, 사망 플래그 양각 양 플래그. 아, 이거 삼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각이요, 사각이요. 반스요, 반스 사각. 아, 들어오시죠. 어, 포토 많이 맞고 있습니다. 라이프 10만. 원거리 방어용 9강까지 갔네. 자, 근데 어, 보라색 박지성이 리즈님을 좀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리즈님이 일단 1위 1900킬. 아, 네,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임이든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지뭐지 하고 있으면은. 아, 네네, 쿰님은 어, 꼴찌로 600킬. 자, 오, 되게 빨리 올라가는데요, 박지성? 1200킬. 어, 원거리 파괴형에다가, 원거리 파괴형 9강까지 갔어요. 리지님은 2강. 아, 계속 쪽박인가요? 어, 계속 올라갑니다. 리지님 계속 1900킬일 때, 박지성 1300킬. 자, 1400킬 더 가고 있거든요. 야, 먹었네 여기를, 센터를. 야, 자, 이거 어디 칠 수 있습니다. 와, 600킬 차이. 2000킬 돌파했습니다, 리지님. 자, 근거리 방어형 10강. 3강 나오고 있고요, 리지님. 아이곰님 7강. 내꿈님 5강. 리소스님 7강. 하, 부들부들. 아, 지금 1위 하고 있는데 뭐가 부들부들이에요. 아, 지금 싸먹히고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1위 계속 유지하면서 킬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아, 양각이에요. 어떤 게임에서나 양각은 정말 무서운 곳이죠. 무서운 그런 거죠. 아, 미친 듯이 싸우네요. 자, 3000킬까지 900킬 남았습니다, 리지님. 자, 그리고 600, 아, 네! 1600 돌파, 박지성. 자, 500킬 차인데요, 1위랑. 한 판도 없습니다. 네, 단판이에요. 아, 네, 말아먹었죠, 내꿈님. 네. 어, 600킬 차이. 어, 올라갑니다, 박지성. 아, 가만히 있다. 리지 아저씨 잡고 싶다라고. 되게 공공, 공공의적이 많네요, 리지님. 네. 어, 리지님 위기인데요? 보라색 너무 센데? 어, 보라색 너무 세다고. 어, 자, 지금 1700킬. 500킬 차이. 어, 이러면은. 자, 1800킬 갑니다. 자, 600킬.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드디어 리버가 나왔다고 하네요. 와, 9강 됐어. 야, 내 꿈님 9강. 어, 킬수 올라갑니다. 500킬 남았어요. 3000킬까지. CLB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부들부들. 네, 혼자 6강. 여기는. 어, 여기 7강이구나. 오. 야, 애벌레들이 그냥 이동하는 게 그냥 어우 꼬리 물고 그냥. 예, 세 개 동시에 했는데. 네, 세 개 다 실패하네. 축하합니다. 네. 아, 300킬 남았습니다. 자, 이대로 리즈님이 1위를 하나요? 리즈님 축하해. 자, 리즈님이 200킬 남아갑니다. 파괴형이 확실히 세네. 와가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킬드시로 오리기소. 어, 자, 200킬 남았어요. 자, 이대로 끝이 날까요, 과연?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아. 휴. 아, 되게 가볍게 가벼워 하면서 약간 그 공부로 따지면은, 아, 나 공부 안 했어 해놓고 약간 한 개 틀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리지님. 아, 네. 뭐 공부 안 했어. 다 망했어 했는데 뭐 100점이고 올백. 아, 몰라 하면서, 예.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 뭐야 저. 아, 김명호님 빠무 1대1이요? 아, 저, 일단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막판이라서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꼭 약속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리즈님이 3000킬을 달성하면서 경기 끝납니다. 네, 다음에 또 한 판 할 테니까. 네, 3000킬 안 해야지. 그게 되나요? 잠시만요. 자, 퇴근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가능하기도 하고,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뭐, 이게 뭐, 야근이란 게, 뭐, 세상 살이야, 그래요. 일단, 뭐, 일단,
야식도 필요하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약은 저기 명장님? 약은 수당이란 것도 있고 예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명장님? 말씀하세요. 명장님? 말씀하세요. 오! 예, 약은 한두 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되게 남 얘기처럼 하신다. 이렇게 고생해 보실래요? 되게 어이가 없네요. 네. 마치 더 굴리려고 하는 것처럼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명작 TV에서 뭐 하셨어요? 3000 킬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생하는데 지금. 아 참배! 3000 킬. 3000 킬 성공. 아이씨! 자 나오세요. 아, 나와야지. 아이씨!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알곰님 전부터. 아, 말을 툭툭 던지더라고. 아니 앞에 막으면 지. 에휴. 고생하십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10억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투네이션 하시지. 네. 아 잡혀야지 지금. 자, 아 강화 블러드였습니다. 유튜브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채널 고정.